안녕하세요, 치치입니다. 이제 9월도 끝이 나고 10월이 찾아왔는데요. 중북부 지역에서는 식재 시기가 약간 벗어났지만 지난주부터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오픈 공사 중인 제과점의 화단 공사를 의뢰받아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던 이 공간은 동네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로 인해 쓰레기가 버려져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는데요. 구석에 위치해 있지만 더 이상 쓰레기가 쌓이는 장소가 아닌 꽃이 피어 오가는 사람들의 눈과 코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화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화단의 주 컨셉은 저관리성 보라보라 화단이에요. 제과점의 메인 컬러가 보라색이어서 키 컬러를 보라색으로 잡았고, 너무 같은 색만 모으기보다는 웜톤의 자줏빛 보라부터 블루에 가까운 보라까지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잡았고, 너무 강렬한 컬러들만 모아놓으면 피로감이 느껴질 수 있어서 중간중간에 흰색 꽃들을 넣어 화단이 너무 과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디자인했습니다. 화단은 두 군데에 만들었어요. 제과점의 포인트인 보라색 차양 아래는 가게의 정면에 위치해서 너무 번잡하지 않도록 장미 두 그루를 심을 예정이고, 쓰레기장의 화단은 생각보다 규모가 넓어서 다양한 식물을 심되 월동이 가능하고 관리가 어렵지 않은 식물들을 위주로 심었습니다. 이 장소는 원래 화단이 없어서 콘크리트 땅을 깨고 화단을 만들려고 했지만 바로 아래에 배수구가 지나가는 바람에 1m 정도 높이로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장미를 심을 예정인데 겨울이 빠르고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벽돌과 벽돌 사이에 5cm 두께의 스티로폼을 넣어서 화단 자체만으로도 보온이 되도록 했어요. 화단의 겉은 미장을 해서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이곳은 물탱크실과 쓰레기 보관터가 있던 자리였는데, 건물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물탱크실을 절반으로 줄이고 쓰레기 보관터를 제거한 뒤에 화단을 새로 만들었어요. 기존 땅의 흙을 50cm 정도 파낸 상태였기 때문에 지면 위로는 너무 화단이 높아지지 않도록 낮게 설치했어요. 장미보다 내한성이 강한 식물들 위주로 심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보온재를 넣지 않고 벽돌로만 제작했습니다. 완성하고 나니 두 평 이상의 꽤 넓은 비대칭 사각형의 화단이 만들어졌어요. 사흘 뒤 미장이 완전히 굳고 나서 화단에 흙을 채웠습니다. 먼저 지지력과 배수력이 좋은 마사 흙을 넣었어요. 상토와 부엽토를 50포 준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마사흙은 각 화단의 절반 정도의 양만 내렸고, 포크레인이 없어서 토양 작업은 손수 작업했습니다. 장미 화단은 마사흙과 피트모스, 상토와 부엽토를 4대 1대 2대 3 비율로 섞는데, 한꺼번에 제조해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화단 안에 각 재료를 비율에 맞춰 조금씩 넣어 섞어가며 흙을 쌓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사각형 화단은 마사흙과 상토, 부엽토를 5대 2대 3 비율로 섞었어요. 토양 작업은 가장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지만 정원의 성패는 토양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작업보다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흙을 모두 채우고 나서 식재를 진행합니다. 화단의 뒤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식재하면 편리합니다. 가장 먼저 식재한 식물은 에린지움이에요. 1m 정도로 성장하는 여름꽃으로
회색빛이 도는 청보라색 꽃이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내는 식물이고 병에 걸리지 않고 건조에도 매우 강한 식물입니다. 다음은 흰색 겹 무궁화예요. 깨끗한 흰색이기 때문에 강렬한 보라색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면서 아름다운 겹꽃이 여름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피고 무궁화는 스스로 꽃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별도의 데드헤딩도 필요 없어서 관리가 매우 쉬운 편입니다. 그 옆으로는 버들 마편초를 심었어요. 작은 공 모양의 연보라색 꽃이 여름부터 설이 내릴 때까지 피면서 하늘하늘 움직이는 모습이 매우 아름다워요. 큰 개체를 심고 싶어서 제 정원에서 캐내어 심었는데 뿌리 손상으로 인해 자칫 죽을 수도 있어서 캐내기 전에 모든 꽃대를 잘라내었고 심은 뒤에는 박스를 덮어 해를 가리고 수분 증발을 막았어요. 다음은 가을을 대표하는 식물인 억새인데요. 가을이면 줄기의 색이 보랏빛으로 물드는 퍼플포를 심었습니다. 우선은 화단의 안쪽에 심었는데 번식이 심한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이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라인 앞으로 황금 무늬 부틀레아를 심었어요. 선명한 보라색과 황금 무늬잎의 조화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크고 아름다운 꽃은 향기도 강하고 여름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개화성도 매우 좋아서 크게 기대되는 식물이에요. 옆으로는 봄이면 아름다운 연보라색 꽃을 줄기 전체에 뒤덮어 피는 팥꽃나무를 심었어요. 봄에 워낙 화려하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이따금 여름과 가을에도 적게나마 꽃을 피기도 합니다. 다음은 부처꽃이에요.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 라일락 핑크색의 꽃을 피우는데 1m 정도로 길쭉하게 성장해 돋보이고 반그늘에서도 성장이 좋습니다. 단 습한 토양을 선호하기 때문에 너무 건조하게 키우는 것은 안 좋아요. 요즘 너무 예쁜 아스타예요. 가급적 너무 단일 계절꽃은 피하고 싶지만 선명한 보라색이 화단의 컨셉과 잘 맞기도 하고 이 계절 누구보다 아름다워 보여서 선택했습니다. 다시 한 라인 앞으로는 부틀레아 앞으로 에나벨 수국 중 하나인 인크레더볼을 심었어요. 매우 거대한 흰색 꽃볼이 처짐없이 피어서 아름답습니다. 성장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자리를 넉넉하게 잡아주어야 해요. 화단의 정중앙에는 흰색 외성 부틀레아를 심었어요. 화단의 앞쪽으로 올수록 높이가 낮아져야 뒤쪽의 식물들이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키가 60cm 정도로 낮게 크는 외성을 선택했습니다. 뒷라인에는 자줏빛의 웜톤 보라색 꽃들이 위주라면 앞 라인 쪽은 파란색에 가까운 청보라 꽃들을 심었어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피면서 월동이 가능한 수꾼 셀비어 세포트를 나란히 심었습니다. 지금은 한 가닥밖에 없어서 초라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폭이가 매우 크게 번지기 때문에 80cm 이상 간격으로 떨어뜨려 심었어요. 앞라인까지 꽃이 이어지면 정원이 과해질 것 같아서 앞쪽에는 잎색으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휴케라와 무늬 맹문동, 호스타를 심었습니다. 휴케라는 보랏빛이 도는 품종들을 선택해서 꽃이 없는 시기에도 화단의 컬러감을 돋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앞라인에는 키가 20cm 이하로 작은 푸른색 꽃의 용담과 봄부터 설이 내릴 때까지 흰색의 꽃이 피는 원평 소국을 심어서 전체적인 컬러를 맞추었어요. 마지막으로 화단 바깥의 앞쪽은 원래 도로와의 경계인데 도로가 높아 골이 형성되어 있어서 마사흙과 부엽토를 9대 1 비율로 섞어 낮게 흙을 채웠고 번식이 빠르고 연중 보라색 꽃을 피우면서 월동도 가능한 수꾼 버베나를 심어서 번지도록 만들고
남은 구석자리에는 제 정원에서 마구잡이로 화단을 잠식하던 여러 종류의 민트를 캐내어 심어서 지저분하게 보이는 구역까지 허브로 덮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식재를 모두 완료했는데요. 아직 식물들이 너무 작아서 초라하게 보이지만 제 정원보다 토양을 더욱 좋게 개량했기 때문에 내년이면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그럼에도 성장 시의 모습이 궁금해서 꽃이 만개한 화단을 꼴라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손가락만한 식물을 심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이미지로 만드니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고민 중인 것은 화단의 맨 안쪽으로 장미를 심으려고 하는데 흰색 덩굴 장미 셀리 홈즈를 심어서 보라색을 눌러줄지 아니면 라벤더 핑크색의 라벤더 드림을 심어서 더욱 화려한 정원을 만들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식재 전까지 머리가 터지도록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건물 앞쪽의 화단이에요. 장미를 구매하지 못해서 지금은 구색 맞추기로 아주 연한 연보라색과 진한 보라색의 페추니아를 심은 상태인데, 왼쪽에는 크고 우아한 살구 크림색 꽃의 영국 장미 리치필드 엔젤을, 오른쪽에는 작지만 화려한 진보라색의 랩소디인 블루를 심어서 아름다우면서 제과점과 잘 어울리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오늘은 화단 만들기부터 식재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큰 정원이든 작은 화단이든 기초가 되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식물을 선택할 때에는 무작정 아무 식물을 골라 심는 것보다는 대충이라도 이미지를 구상한 후에 식재하는 것이 보다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